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됩니다. 이 가운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동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서비스업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은 크게 세금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, 대출 규모 확대, 인건비 지원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먼저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600만 원 올린 3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 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 등을 해결할 예정입니다. 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출 규모도 확대합니다. 우선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지원 규모는 1조 원으로 확대되고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은행 특별대출도 신설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옛날에 그 소상공인에서 대출을 받아서 힘들 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앞으로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.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3만 원을,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. 또 두루누리 신규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%를 지원합니다. 그동안 중기부와 이제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100회 이상의 현장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.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장 폐업 지원비를 현행보다 2배 높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월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3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Y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.